공원에 갈 거예요. 러닝하고 라면 먹고 올 겁니다. 입춘 한강공원에 도착했어요. 재밌겠다. 한강라면 먹을 수 있는 곳 있고 여기서 사람들이 피크닉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평화. 저쪽으로 뛰어볼까? 여의도 보면서 자전거 빌리는 곳도 있네요. 1시간에 3,000원. 힘들어. 오늘은 3km만 뛰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화장실에서 세수하고 한강라면 먹으러 갈 거예요. 맛있겠다. 나 이러려고 뛰었잖아. 개판. 짠. 맛있겠죠? 저는 이제 다시 갑니다. 맥주 먹고 싶었지만 차를 들고 와서 참고 혼자서 맛있는 라면 먹고 다시 집에 갑니다. 얼어있던 파들도 영란을 넣었고요. 한장을 이만큼만 넣고요. 거의 계란찜을 만들어버리는 거야. 영란 계란찜 느낌으로. 이렇게 하면 최애 술안주 영란 계란탕이 완성됐습니다. 정말 맛있겠죠? 갑자기 땡겨서 먹는 명란계란탕. 전 이걸 너무 좋아해요. 최근에 만든 요리 중 제일 좋아하는 요리입니다. 짠. 간단한데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명란이랑 계란 들어가면은 일단 사기. 게다가 두부도 넣었거든요. 완벽하죠? 여기 누룽지도 먹으면 맛있겠다. 요새 뭐 TV 보고 싶은 게 없어가지고 뭐
유빙도 다 끝내고 그래서 지금 정막 속에 넣습니다. 소주 왜 이렇게 다냐? 이거 진짜 가성비 안주야. 명란 오뚜비 하려고 명란 사놓고는 또 술안주 만드는 데만 쓰고 있네. 짠. 내가 이런 걸 어쩌겠어. 아, 맛있다. 진짜 보고 싶은 게 없네.